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9.0원 오른 1359.3원으로 집계됐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작년 10월 5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넷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현재까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오름폭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2월 둘째 주 1342.7원 대비 셋째 주 1342.9원의 상승폭은 0.2원이었지만 넷째 주 1345.9원은 전주보다 3.0원 올랐다. 이달 첫째 주 1350.3원의 전주 대비 상승폭은 이보다 더 확대된 4.4원이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9.3원 오른 1259.6원으로 집계됐다. 실내용 등유도 940.7원으로 전주보다 2.5원 올랐다. 상표별로 살펴보면 가장 저렴한 알뜰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전주보다 9.1원 오른 1329.9원이었다. 가장 비싼 상표는 SK에너지로 전주보다 8.2원 오른 1372.7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55.1원으로 전주보다 4.3원 상승했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전주보다 12.2원 오른 1324.3원이었다. 석유공사는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의 감산 지속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유는 전주 대비 $1.5 상승한 배럴당 $67.3 수준에서 거래됐다. Yeah.